안녕하십니까. 변종화 세무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6.17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세금 관련된 내용들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조정 대상 지역이 추가가 됐죠. 조정 대상 지역이 대폭 확대가 됐습니다. 경기 남부 1원 전체가 확대가 됐고요. 경기 북부에서는 고양시, 남양주시 등이 지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인천광역시, 대전광역시, 충북, 청주시도 지정이 됐는데요. 한번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인 경우에는 고양시가 전체 지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남양주시는 화도, 수동면 및 조안면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이 지정이 됐고요. 조정대상 지정일은 2020년 6월 19일입니다. 화성시, 군포시, 안성시, 안성시는 일중면 외 배태리까지 제외한 나머지 지역이 지정이 됐습니다. 부천시, 안산시, 시흥시, 용인처인, 그리고 오산시, 평택시, 광주시, 양주시, 의정부시가 지정이 됐습니다. 인천광역시는 중구, 동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가 지정이 됐고요. 강화군, 옹진군은 지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대전광역시는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대덕구로 전체가 지정이 됐습니다. 충청북도는 청주시인데요. 청주시 중에서 낭성면, 미원면, 가덕면, 남일면, 문희면, 남이면, 현도면, 강내면, 옥산면, 내수 및 북이면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이 6월 19일 조정대상 지역에 지정이 됐습니다. 조정대상 지역에 지정이 되면 그 의미를 세법적인 측면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정대상 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때 다주택자인 경우에는 양도세 중과 그리고 장특공제 배제됩니다. 2주택인 상태에서 양도를 했을 때에는 10% 추가 과세가 되고요. 그리고 장특공제 배제가 됩니다. 그리고 3주택인 상태에서 양도를 했을 때에는 기본세율에, 그러니까 6%에서 42%의 누진세율에 플러스 20%가 추가가 되고요. 그리고 장특공제 배제되죠. 2주택인 경우에는 최대 16%에서 52%까지 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3주택인 경우 26%에서 최대 62%까지 적용이 되고요. 지방소득세까지 10%를 합치면 67.5%라는 큰 높은 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여기에 장특공제도 배제가 됨으로 인해서 조정대상 지역이 아니었다면 내일 양도세보다도 2배 이상 또는 3배 이상 이렇게 대폭 양도세가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하지만 조정대상 지역 공고일, 이번에 공고일은 2020년 6월 19일이죠. 공고일 이전에 매매 계약을 하고 그리고 계약금을 내가 받은 그 주택, 양도한 주택이라면 예외적으로 양도세 중과 장특공제 배제 이런 페널티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조정 대상 지역 내에 주택 분양권인 경우에는 기간에 관계없이 5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분양권인 경우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니었다면 1년 이내 양도한다면 세율 50%, 그리고 2년 이내 양도한다면 세율 40%, 그리고 2년 넘어서 양도한다면 세율은 기본 세율이죠. 60%에서 42%의 양도세율이 적용이 됐는데 조정 대상 지역 내 분양권이라면 무조건 기간에 관계없이 50%가 적용됩니다. 2년 있다 팔아도 50%, 3년 있다 팔아도 50%, 반을 세금 내라는 거죠. 세금이 이렇게 부담이 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조정대상 지역 공고일 이전에, 즉 2020년 6월 19일 이전에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수령한 그 분양권 양도라면 종전 규정을 적용합니다. 즉 1년 이내 50%, 2년 이내 40%, 2년 초과하면 6%에서 42%의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종전 규정을 적용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무주택 1세대가 1세대 1분양권만 가지고 있을 때 이 분양권을 양도를 한다면 무조건 50%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종전 규정대로 기본세율을 적용을 합니다. 대신에 30세 이상이거나 또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 이런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또 조정대상 지역에 지정이 되면 큰 변화가 있습니다.
취득 당시 조정 대상 지역이면은 2년 거주 요건이 추가가 됩니다. 자, 우리 일시적 1세대 1주택 비과세 받으려면 요건이 여러 가지가 있죠. 가장 큰 요건은 2년 이상 보유해야 됩니다. 보유만 있었는데 조정 대상 지역 내 주택이 아니라면 2년 이상 보유만 하면 되는데 취득 당시 조정 대상 지역이라면 2년 보유하고 그리고 2년을 추가로 거주해야지만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이 주어집니다. 2년 거주 요건이 추가됐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무주택 세대가 조정 대상 지역 공고일, 그러니까 이번에는 6월 19일이죠. 이전에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그 주택은 2년 거주하지 않아도 되는 이런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주택 세대여야 된다는 거죠. 집이 한 채 있는데 한 채를 더 살려고 한다. 아무리 조정 대상 공고일 이전에 매매 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지급했어도 2년 거주를 해야 됩니다. 한 가지 또 주의하셔야 됩니다. 취득 당시 조정 대상 지역이라는 의미죠. 자, 그러니까 취득 당시 조정 대상 지역에 자, 6월 19일 이후에 취득한 이 주택이라면 추가로 조정 대상 지역에 지정이 된 주택이라면 앞으로 양도 당시 양도할 때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니더라도 취득 당시 조정 대상 지역이라면 2년 거주해야지만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이 되므로 주의하셔야 됩니다. 네 번째, 종전주택이 조정대상 지역에 있고 신규주택이 조정대상 지역에 있다면 일시적 1세대 2주택에서 3년 이내 양도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게 바뀝니다. 1년 이내 그 새롭게 취득한 신규주택에 세대원 전원이 이사가야 되고요. 전입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1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해야지만 일시적 1세대 2주택으로서 비과세 혜택이 주어집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두 가지 조건이죠. 종전주택이 조정대상 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and 신규주택을 취득했는데 대체주택, 그 신규주택이 조정대상 지역 내에 있는 주택이다. 그러면 주의하셔야 됩니다. 예외적으로 조정대상 지역 공고일, 자, 이번에 새롭게 지정된 지역을 예를 들면 2020년 6월 19일날 지정이 됐다면 그 이전에 신규주택을 매매계약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했다면 요 요건이 충족 안 돼서 종전 규정대로 3년 이내 또는 자, 종전 규정대로 3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를 하면 됩니다. 신규주택이 조정대상 지역이 아니라면요. 지금까지 조정대상 지역으로 지정이 됐을 때 영향을 받는 세금에 관련된 가장 주요한 꼭 기억해야 될 네 가지를 알아봤습니다.